육조단경 77번째 시간입니다.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수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며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하면 이것은 이성의 견해로서 양이나 염소 등의 근기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이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보고 번뇌를 부수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설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을 보면은 그럴듯하죠. 맞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밝음으로써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지혜를 갖추어서,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하니까, 그래, 맞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분별이고, 분별에서는 지혜가 따로 있고, 번뇌가 따로 있고,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번뇌를 버리고, 이게 이제 분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분별을 벗어난 실상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 뭐 지혜다 번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조는 번뇌가 곧 깨달음이고 뭐 지혜가 곧뭐 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역시 한게 표현이고 사실 지혜도 없고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실상도 없어요. 그런 분별이 없는 자리가 바로 실상의 자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밝음을 취하고 어둠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영원히 분별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워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번뇌라는 그 고통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걸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중생의 문제는 뭐 어둡고 무슨 뭐 망상 속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분별하는 이 분별심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병이 어디에 있느냐, 병은 분별심에 있는 거예요. 병은 분별심에 있는 겁니다. 뭔가 밝은 지혜를 얻고 뭐 어두운 번뇌를 벗어난다. 이게 분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병은 치사간택에 있다. 치사간택이라는 게 분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병을 벗어나는 길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 이건 분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분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내가지고 이게 뭐 지혜다, 무슨 뭐, 자성이다, 불성이다, 본성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분별을 내면은
그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이 분별을 할수 없는 거. 하여튼 분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병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은 당연히 치료도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수행이란 이름으로 뭘 이렇게 자꾸 밝음을 구하고 뭐 끊어짐이 없음을 구하고 여여함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요. 그러면 뭐 여여하다, 밝다, 무슨 그런 얘기는 왜 하느냐? 그 방편의 말이라니까.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을 사실로 여기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뭐그 방편의 말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 버리니까. 하여튼 뭐 간단한 겁니다. 중생의 병은 분별. 심에 있고 실상은 분별을 하면 벗어나는 체험 속에 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자꾸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분별을 심을 가지고 뭘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영원히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이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보면은 뭐 끊어짐이 없이 뭘 붙잡고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뭔가가 있기만 하면은 그건 분별인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법이라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불성 자성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다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요일 하나 요 하나 한 순간이라도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은 그한 순간이 영원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탁 분별을 극복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 힘으로 분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여튼 이거 하나뿐이야. 분별을 벗어나는 요거 하나뿐인 거지. 뭘뭐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분별이거든요. 그게 다 분별이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난 자리를 이제 재밌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분별이 다 쉬워지고, 분별이 쉬워져 버리면은 이제 모든 번뇌망상이 우리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번뇌망상은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불교란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어두운 번뇌를 없앤다. 이게 불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만 보면은 세속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맞아 이렇게 되지. 어두운 번뇌를 이렇게 밝은 지혜를 가지고 다 몰아내고 항상 밝은 지혜 속에서 산다 이러니까 그게 불교야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설관이 그렇게 이해를 하듯이. 근데 그게 바로 분별이고 망상이고 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항상 하는 답이 뭡니까? 도를 구하는 근원이 바로 장애물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죠.
도를 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장애물이다. 도라는 걸 따로 분별해서 찾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이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분별해서 기다리고 찾고 하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이게 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 하여튼 뭐 여기서 한번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뭘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과로 깨달음이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니 깨달음이 하는 건 이름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둘이 없고 다른 게 없다.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번뇌니 깨달음이 하는 그 이름은 헛된 이름이고 원래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 이 깨달음의 법은 이런 겁니다.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요 분별심이 한번 이렇게 조복이 안 되면은 그건 이제 뭐 불법이 아닌 겁니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성의 견해로서 양이나 염소 정도, 이제 대성은 배구라, 배구. 흰소라 그러죠, 흰소. 소고, 양이나 염소는 소성이, 뭐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 법화경에서. 이것은 소성의 견해로서 양이나 염소 정도의 근기이지,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성에서는 뭘 수행을 하는데, 계속 수행자는 보면은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뭐 어떻게, 극복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별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색을 놓고 공이라고 깨달았다. 분별입니다. 깨달음 아니에요. 색이니 공이니 하는 건 역시 방편으로 세운 이름입니다.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을 잘 관해서 공인 줄 알았다. 망상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색이니 공이니 하는 그런 모든 분별이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튼 뭐그 뒤에는 지혜가 그게 이제 진짜 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행이라는 거 수행을 항상 보면은 뭔가 추구하고 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놓고. 그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마조 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돈은 닦을 필요 없다. 단지 오염만 되지 않으면 된다. 그 어떤 게 오염이냐? 분별하는 게다 오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닦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오염만 안 되면 돼. 예, 분별하는 게다 오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만 극복이 돼 버리면은 종식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일초지급열애지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열애지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대성법인 거예요. 어쨌든 이겁니다. 이일 하나. 분별, 그래서 이제 분별이 벗어난 이 법을 가리키는 게 바로 화도예요.
뭐 똥막대기니 잔나무니 동산에 물이러 간다 무슨 헛떡이니 벽돌이니 하고 차 한잔 해라 뭐 어디 여령의 쌀값은 얼마냐 맨날 그 사람들이 막 그래 얘기를 했는데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이게 탁 통하면은 자기 살림살이가 딱 나와. 온 세상이 자기 살림살이에요. 안팎이 없이 예. 이게 이제 툭 나오거든. 예. 이게 분별이 반드시 분별을 한번 벗어나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소승 대승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이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몇 년간 대소승 교리를 공부를 하면서 결국 불이중도라는 깨달음은 우리 분별심을 넘어서면 되는 거구나. 요점은 그거밖에 없다. 제가 그 결론에 딱 도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전 공부 치워버리고 선으로 온 겁니다. 이건 경전 공부를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분별심이 한번 극복이 되는 그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일초지급 열에 바로 열의 지위로 바로 들어간다. 불이 법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슬간이 말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즉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이나 바깥에 있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서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다시 보죠. 대승법의 요체는 반야죠. 지혜입니다. 지혜. 깨달음입니다. 무슨 수행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불이중도에 개합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그걸 이제 반야 지혜라고 그러는 건데. 대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나누어 분별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자성이란 말을 방편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밝다, 밝지 않다. 분별이죠, 분명히. 밝다, 밝지 않다.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생각으로 분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햇빛이 나 있는데, 햇빛이 비치는 곳은 밝고 그늘은 어둡고 분명히 밝은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늘이 스스로 나는 어둡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햇빛 비치는데 그 땅이 햇빛이 스스로 나는 밝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지가 그냥 이건 밝다 이건 어둡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분별할 뿐입니다. 하늘이 지가 스스로 하늘을 합니까? 땅이 스스로 지가 땅이라 그럽니까? 그냥 사람이 분별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가 그냥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어리석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물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해놓고는, 그게 지가 분별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뭐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밝다, 밝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다. 밝다, 어둡다 하고 분별하는 이 마음 자체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 자체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제 밝다 하기도 어둡다 하기도 하지만, 이 분별하는 마음 자체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죠. 그게 이제 자성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자성이라는 이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편의 이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버려야 되거든. 버리지 않고 자성이라는 걸또 붙잡고 있으면은 또 그게 자성이라는 또 하나의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견성이라니까 우리가 자성을 본다. 근데 자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걸 본다 그러면 그건 그냥 분별이죠. 그래서 6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성은 불이법이다. 분별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불이법이라 이 말은 분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굳이 응? 또 마이크가 안 나오네. 그럼 굳이 이 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방편의 이름이고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번부른 둘러보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자성이라는 이름은 뺍시다. 근데 이제 6조 단경 전체로 보면은 6조 스님은 이 자성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이라는 방편을 세워서 끝까지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성이 뭐냐면 불의중도다 이렇게. 그게 이제 불의중도란 이름 대신에 자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번부른 둘로 분별하고 있지만, 둘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둘이 없다. 둘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게 둘이 없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둘이 없다는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이거든. 이건 이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깨달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깨달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 둘이 없는 자성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자성에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을 붙일 게 없죠.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근데 억지로 자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깨달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분별심이 극복이 돼서, 둘 없는 분별을 넘어선 요게 이제 한번 통해고, 요게 이렇게, 요게 통해버리면 돼. 그럼 뭐 이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계속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심이 하여튼 극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멋이 쑥 내려가서 너무 편해지고 아무 할 일도 없고 고요하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끊임없이 지금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계속 분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번뇌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할일 없고 뭐 원하는 것도 해놓고는 또막 헤매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막 이렇게. 그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번뇌장으로부터 해탈은 해탈이고
소지장으로부터의 해탈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편안하다 하는 이게 깨달음은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심을 조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딱 나와요.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쑥 내려가서 너무 편해. 아무 할 일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정말 이제 편안해. 그런데 여전히 분별심이 계속 작동을 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아직 분별심이 조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 절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분명할 뿐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했다 그러면 막 이런 번뇌장애에서 벗어난 체험도 체험이고 뭐 소지장애에서 벗어난 체험도 체험이고 다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반드시 분별심이 조복돼 가지고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지혜는 분별심이 조복될 때 나오는 거예요. 헤매지 않고 법계 실상에서 헤매지 않고 딱 이렇게 명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분별심을 조복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하는 걸뭐 번뇌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뭐 원하는 것도 없고 좋습니다. 좋긴 한데 그건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냥 해탈이지. 번뇌로부터 해탈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한번 분별심이 한번 조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그래 편안해지는 거를 대단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 불이법문, 분별심이 조복된 불이법문을 항상 말을 하지. 그냥 뭐 편안하게 되었고 뭐 일이 없고 모든 게다 쉬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분별심이 조복이 돼야. 왜냐면 그게 이제 반야거든요.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번부는 둘로 분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경험이 유일한 깨달음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 경험만 해버리면은 뭐 편안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절로 그건 다 그렇게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뭐 편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게 되고 편안하든 불편하든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뭐 몸이 뭐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마음에서는 지혜가 딱 나고 버리면은. 거기는 이제 뭐 편하고 불편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죠.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분별이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분별이 아니고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고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고 도가 뭐냐? 이게 돈데. 분별은 되지 않아요. 분별은 안 된다고. 여기서 한 번만 분별이 심해서 딱,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돼. 이것뿐이에요. 깨달음은. 일초지기별이야. 1초 한번 벗어나가지고, 한 발짝 떼가지고, 열의 지위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선임이고, 이게 대성입니다.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가 없단 말은 뭐, 육조 단경에도 여러 번 나왔죠. 단계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다. 단번에, 단번에 이렇게, 불이법문에 통하는 겁니다. 영이 이상하네, 오늘은 기계가. 두렵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극복된 이 마음이 바로
실상, 어? 우리 마음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이 조복된, 분별심이 극복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실상이다. 그 접촉이 붙었다 끊어졌다 하는 것 같은데, 이딱 붙들고 있어 있어 거기를. 접촉 불량 같은데. 예. 접촉 불량이네. 두렵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자성이라는 이름은 빼세요. 거기 그 있으면 또뭐 자성이라는 게또뭐 있는가 하고 또 그걸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냥 불이법문 둘로 분별되지 않는 이거. 이건 결국 이제 둘로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고 분별 안 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은 망상하는 분별심이고 분별 안 되는 마음을 자성이라고 그냥 이름을 그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 없고 둘로 분별 안 되는 이거 이게 바로 실상이다. 둘로 분별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실상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제 굳이 스님은 손가락 한번 세우는 거 보고 깨달았고 무슨 백장선사는 길을 잡아 당겨가지고 깨달았고 뭐 임재선사는 주장자로 가지고 두드리고 맞고 깨달았고. 이걸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예. 둘로 분별되지 않는 거, 요거 하나를. 예. 이거거든.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늘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불생불멸이라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예. 둘로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이단 말이야. 이거 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분별 없이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 돼.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겁니다. 이러면 뭐 우리가 이걸 뭐 그래 손가락이냐, 뭐 손가락을 세우는 거냐, 뭐 손가락을 보는 거냐 이렇게 분별하면은 그건 둘입니다. 둘. 그런 분별이 없어야 돼. 그냥 이겁니다. 하면 뭐 아무 분별 없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확 통해 막 진다 할까? 하여튼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여기는. 손가락을 한번 세워서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는 어떠한 분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뿐이에요, 이것뿐. 이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딱 통하면 돼. 이게 딱, 어? 둘로 분별되지 않는 이거.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이거 통해버리면 뭐, 적각 바로 불법문에 통해버리니까 열의지 위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등각 묘각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등각 묘각의 내용을 보면 이걸 가르쳐 이 불이법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바로 이거 합니다. 그 불교는 굉장히 그 공부하기가 전혀 어려울 게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절차가 없습니다. 네, 대단히 간단합니다. 단지 이제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그 체험을 한번 하는 거죠. 이걸 뿐입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해서 적지도 않고, 부처라고 해서 크지도 않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생 부처라는 그런 분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적다, 크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런 분별이 없어요.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것도 벌써 분별이고 고요하다는 것도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신명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끄러움이고 고요함이고 고요함이고 시끄러움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시끄럽다 고요하다 그거 분별이거든요. 아무 분별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한. 어떠한,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하는 분별이.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떠한 분별도 없다, 이 말이죠. 공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공이라는 것도 역시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그러한 분별도 없는 겁니다. 공이라 해도 안 맞고,
뭐 부처에도 안 맞았고 깨달음에도 안 맞아요. 그 앞에서 6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5조 선사는 뭘 가리킵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 해탈 뭐어어뭐뭐 유루무루 이런 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오직 견성은 불이법입니다. 오직 불이법을 말할 뿐이고 선정 해탈 뭐 유루무루 이런 거는 다 분별한 말이거든요. 뭐 선정에 고요한 선정 속에 들어간다 뭐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다 분별이잖아요 이게 분별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뭐 유루법이다 무루법이다 하고 분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는 오직 불이법 어떠한 분별도 없을 뿐이고 이게 지혜인 겁니다 어떠한 분별도 없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야 이렇다 저렇다 이제 분별하면은 그게 뭐 아무리 뭐 무슨 뭐 깨달음이고 뭐 열반이고 해탈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분별이 되는 한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이고 세간의 모습이지 이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렵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두렵다는 게 분별을 벗어난 것이 바로 진실한 실상이다. 그게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자성은 이 말이에요. 진실은 어리석은 분부라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건 뭐 그런 분별할 게 없다. 이게 다 분별입니다. 번뇌 속에서도 시끄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고. 뭐 끊어진다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죠.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온다 간다 분별이죠.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에 있지도 않고 뭐 아니다 바뀌다 중간이다 분별이죠.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생겨난다 없어진다는 것도 분별이죠. 그런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여기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분별도 없는 이걸 일러서 이제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편이죠. 또 반야라는 게또 따로 있으면 또 그게 분별이 되니까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걸 공안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열애를 볼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분별하더라도 분별해 버리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다 그 말이 모습이라는 건 분별된 모습이니까. 모습으로는 예를 볼수 없다 이 말은 분별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다 깨달음이 아니다. 분별이 없음을 가지고도 예를 못 본다 또 그래 돼 있죠 거기에 분별이 없는 게곧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그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분별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방편이 말이고 결국에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별 안 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뭐, 그것도 방편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분별하지 말자. 뭐,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분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혼침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분별하지 마라 하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죽은 사람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 또 하나의 분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한번 체험을 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 한번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체험이 있어 보면은 이제 이게 분별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일러도라고 한다. 자성과 그 분별이 없으니까 한결같을 수밖에. 분별이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이것저것이 있고 뭐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거죠.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서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여여한 것을 일러도라고 한다.
방패를 말입니다, 역시. 방패를 말이고,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우리의 자성이고, 불성이고, 본성이고, 본래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자성이고, 이게 우리 불성이고, 이게 본성이고, 이게 본래 면목이고, 우리 살림살입니다.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죠.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매우 간단한 겁니다.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분별되지 않는 분별이 아니면서 여기서 한번 이탁 하고 와닿으면 돼. 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마음이 나오면은 온 세상 삼라만상도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삼라만상도 같이 사라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한 거고 살아있는 건데, 단지 분별은 안 돼. 분별이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 그래서 이걸 한번 통해야 된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것뿐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분별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저절로 한번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서 저절로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저절로 밝아진다고. 이게. 억지로 이걸 분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은 힘이 들고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해서 될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이것이 분별이 아닐 때 그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고 이게 자성이고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분별이 아닐 때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돼버리면은 그럼 뭐 망상입니다. 이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입니다. 이 육교단경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인데 이 가치를 볼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뭐 대충 봐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승불교의 요점을 딱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그러지, 경. 스님이 쓴 글을 스님이 한 말을 경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교단경. 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인공이 부처님이거든. 여기는 주인공이 육조현왕 해능선사거든. 해능대사란 말이에요. 그만큼 법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법이고, 이게 도구,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본래 면목이고, 단지 이게 분별이 되면 안 돼, 이게. 이게 부처란 말이야. 이게 마음이고, 이게 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되면 안 돼. 분별 안 되고 이게 한번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 통한다 말도 사실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방편이 말이라서 억지로 하는데, 통한다는 말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분별이, 요게 분별 없이 여기 한번 확 와닿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 한번 분명해지면 돼. 그러면 깨달음이요. 뭐, 그게 불이법문이고, 뭐, 딴거 없습니다. 대단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쉽게는 안 돼. 쉽게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초지기 열애지라고 바로 불이법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잘안 된다고 또막 다른 길을 찾아서 이래 돼 보고 저래 돼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분별심이 한번 조복을 해야 됩니다. 금강경에 나온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그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거거든요. 반드시 한번 분별심이 항복이 돼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뭐 다른 이렇게 길이 있느냐? 없어요. 중생심이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 중생의 분별심을 항복시키지 않으면 다른 깨달음을 길은 없습니다. 매우 분명하고 명백한 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요. 분별을 극복할 방법인데 계속 분별 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극복하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분별이잖아. 분별을 극복하는 길로 간다면서 자꾸 분별하는 쪽으로만 이끌면은 그게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요거 하나뿐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분명하다고, 이게. 분명하게. 이게 마음이거든, 마음.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짜 선입니다, 이게.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짜 선이요, 이게. 단지 분별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망상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 공부는. 슬간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불생, 불멸을 말씀하시는데,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외도도 뭐 불생, 불멸이라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살아. 근데 불생, 불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방편의 말입니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게 아닌데, 사실 불생, 불멸한 뭐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것도 분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방편의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불생불멸한 진여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 분별이잖아요. 예. 진여불성은 불이법문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의 이름이죠. 분별에서 벗어난 걸 가리키는데. 또 여여부동하고 불생불멸한 진여불성이라는 게또 따로 있는 것처럼 또 이래시 하여튼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게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편의 말은 약인데 왜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말로 분별되는 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별을 극복하라고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분별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걸 또 분별을 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여튼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법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 있거든. 분별할 필요가 없는 마음이 있다고. 분별해서 벗어난 우리가 분별을 안 하고 명백한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마음이라든 뭐 법이라든 불성이라든 뭐 관계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 명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분별 안 되는 게안 되고 이게 분명하고 명백한 게 있거든 이렇게 이걸 굳이 분별해버리면 망상이 되는 거죠. 분별되지 않는 이 명백하고 분명함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잖아. 우리가 다 죽어서 있습니까? 다 살아 있잖아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전혀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함이 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하나, 요거에 통하면 돼 이거만. 뭐 이거 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생을 가지고 멸을 드러내니 멸이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에서 불생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역시 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외도는 불생불멸이란 것을 생의 반대가 불생이고 멸의 반대가 불멸이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생기지 않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뭐요? 본래 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멸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생과 멸을 상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방편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생이 없는데 어떻게 불생이라 말을 합니까? 근데 불생이라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소리다. 방편으로 말하는 그냥 방편의 말은 헛소리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그냥 이게 이거 하나가 진실이죠.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은 이거 하나가 진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불생불멸이니 뭐 불레불거니 하는 거 그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헛소리라고. 왜 이게 헛소리냐? 분별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중생들이 분별심을 부수기 위해서 자꾸 뭐가 생겨난다, 사라진다, 뭐 온다 간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니까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그 분별심을 부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말입니다. 만약에 외도가 중생이 아니고 어떤 외도가 내 마음은 불생하고 불멸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아마 부처님은 무슨 헛소리 하느냐?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지. 이렇게 방편을 썼을 거란 말이야. 방편이란 것은 병에 대해서 쓰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멸한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생불멸이라는 약을 쓰고, 불생불멸한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진 사람한테는 생멸이라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거든. 예. 그러니까 진실이란 방편의 말은 전혀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분별심을 부수기 위해서 쓰는 그냥 그런 말인 거지. 근데 그거를 하여튼 그걸 방편을 볼줄 모르니까 이제 불생불멸한 또 자성이 있고 뭐 진여가 있는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그래 이제 계속 분별심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직접 이 부처님의 불이법을 깨닫기 전에 내가 듣는 말전 나는 전혀 모르는 말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내가 불이법을 깨닫기 전에 내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듣고 이해한 것은 그건 내가 내 멋대로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깨달음을 체험해서 이 불이법이 뭔지를 직접 맛보기 전에는 어떠한 이해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되고 뭐 간단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리 그렇다 말 자체는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는 내가 깨달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이해한 건데 분별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른 이해가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하고 이해가 되는 걸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이해할 게 없어요.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이법문을 지금 깨달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가 그냥 분별심을 가지고 지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막, 다 망상이지, 뭐, 그, 뭐겠습니까? 다 망상이지. 그런 걸 망상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참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 스스로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해놓고는 그게 분별심을 넘어가는 무슨 일이, 공부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을 옛날에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 딱 그런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에 관한 말은 다 방편의 말이고
방편의 말도 내가 직접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말이야,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나름으로 지 나름으로 이해가 된다 해도 그 모르는 거라. 그 이해 자체는 그건 오해지, 이해가 아니에요. 다 오해입니다. 이 법에 관해서는 모든 이해는 전부 오해입니다. 이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지. 깨달음은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거고, 깨달음이 있지, 이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는 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하게, 이거다. 딱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게 우리 본성이고, 이게 불의 본문이고, 이게 우리의 근본이다. 이거 딱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해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여기서 끝장을 내면 되거든. 어떻게 끝장을 내고, 그건 뭐,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그냥 계속 이 문제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힘들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단지 법이라고 이게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본래 마음이고, 이게 자성이고, 이게 본성이다, 이게 불성이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한번 그런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별 없이, 분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죠.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복잡하지만은 이해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복잡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복잡할 게 없어요. 이일 하나, 요거 하나. 복잡할 것도 없고, 또뭐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자기 속으로 뭘, 자기 마음을 찾아서 헤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 자기 그 무슨 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런 헛된,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가르쳐 드리잖아, 바로 이거라고. 딱 제시를 맹맹백백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 나름으로 내 마음이 뭐지? 해강반조를 해볼까? 뭐, 한번 돌이켜볼까? 하고, 뭐, 그 분별이거든, 전부 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래볼까, 저래볼까 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거는. 왜?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 분명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거라고, 명백하게. 딱 그래서 제가 법문만 들으시고 딴짓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명백하게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찾으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거거든. 불가능이에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다고.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 맛이 없고, 어떻게도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재미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됩니다. 자기 나름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법문만 들으시면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문만 들으시면 돼. 다 거기서 딱 지적해 드리니까. 다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거라고, 이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잘 고지를 안 듣고 또내 마음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자꾸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네 마음이란 게 없어요. 안팎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네 마음, 네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요, 이거. 내 마음 가면 그건 100%다 망상입니다.
이거 하나.